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별들의 전쟁이죠. 2010 남아공 월드컵이 오늘 개막을 합니다. 월드컵 시작에 축하포를 쏘듯 미국 증시가 한밤에 2%나 급등하면서 닷새 만에 만선을 회복했고요. 또 유럽 증시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 정도 오르고 있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는데요. 중국과 일본, 호주 등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것이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까지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경기가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뒤에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고요. 1599-7770번 전화를 통해서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푸짐한 선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에게 종목 진단 받을 수 있는 하이리치 무료 이용권을 세 분께 드리고 있고요. 또 두 분을 선정해서 신해이손 로댕전 관람 티켓을 두 장씩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로댕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로댕전 티켓 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먼저 채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 종목 대상담의 날입니다. 2부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참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시황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날 뉴욕 증시 급등 마감 소식에 입어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1680포인트를 웃돌기도 했지만 현재는 1670포인트를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 이상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7포인트 오르면서 1669.48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2포인트 오르면서 1674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감소와 또 중국의 5월 수출이 급증했다는 소식, 또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는 소식으로 아시아 증시에 힘입어 오늘 2% 이상 오르면서 마감됐는데요. 이에 우리 지수도 상승 탄력을 이어받으면서 오늘 강세를 출발했습니다. 금요일장에도 불구하고 오늘 1% 이상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면 현재 외국인과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700원 넘게 매수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이 현재 1,900원 넘게 강한 매도 물량 내놓고 있고요. 장 초반 매수했던 기관이 현재는 42억 원 소폭 매도 물량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미국발 훈풍이 오늘 강세를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2포인트 오르면서 494.5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미국발 훈풍에 5포인트 오르면서 497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강한 상승 출발에 이대로 500포인트를 터치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장 초반 매수 흐름을 보이던 기관이 매도로 방향 바꾸면서 지수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구간 현재 코스닥 지수는 490포인트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 현재 개인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119억 원 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 4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선물한 규제 발표와 관련해 급등한 환율이 우려가 완화되면서 현재 1230원대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8원 10전 하락한 1242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2원 하락한 1239원에 출발했습니다. 전날 뉴욕 증시가 급등하고 이에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강화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에 원달러 환율이 오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지수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업종이 오르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증권 금융주가 오르고 있고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기전자 업종도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현재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역시 2%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차와 한국전력도 0.3%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KB금융이 1%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현재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4%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세로 보였던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는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에 들어가면서 현재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 상황은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시총 1위를 두고 서울반도체와 셀트리온의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중 셀트리온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현재 1위부터 4위까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디프 신소재와 다음은 현재 약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CJ 오쇼핑은 전날 5% 급등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CJ 오쇼핑의 분할 소식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5% 이상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웅과 네오이즈게임즈는 6% 이상 오르고 있고 네오이즈게임즈 0.4%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조선주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별 종목들의 호재 역시 조선주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3%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그리스에서 대형 유조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1.6% 오르고 있고 현대미포조선 2%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뛰어난 수주 실적을 기록했다는 증권사 호평에 힘입어 이제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루호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눈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계산과 함께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디츠로테크가 15%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양 ENG부터 세트랙 I 전 종목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떨어지고 있고 AP 시스템이 9%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면 70억 전 세계 인구의 축제 월드컵이 개막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니커와 하림이 7%,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이티 맥주 0.3% 오르고 있고 국승당은 1.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SBS 미디어 홀딩스 오늘 월드컵의 단독 중계를 앞두고 있는데요. 2% 이상 소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테마주인데요. 철도주 확인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고속철도를 수주할 것이라는 소식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호웨일이 4%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삼양전기부터 미주재강까지 3% 이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양철강도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1시 구간 시황 정보 살펴봤습니다. 예, 어제 금통위의 금리 동결을 비롯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무사히 넘긴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견조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0.9%, 0.5%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실 전문가님 소개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양주 선임 연구원님 오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자 흐름부터 짚어주세요. 네, 금일 같은 경우는 모처럼 시장의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의 영향도 상당히 크겠지만 최근에 생각지 못했던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온 것이 가장 증시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 시장 상승의 주체였던 외국인이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약 15포인트 좀 상승을 했는데요. 개장보다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과연 시장이 상승을 했다 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도 지금의 증시는 박스권 증시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증시가 오늘 같은 경우도 약 60일선에서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60일선 언저리에서는 가지고 계신 종목도 어느 정도는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추세적인 상승으로 보기보다는 박스권의 상단으로 인식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박양주 연구원님, 네. 오늘은 어떤 이슈로 준비하셨나요? 오늘 저는 건설 기계 업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전 업종이 상승을 하고 있지만 유독히 기계업종이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에도 조선이나 조선기계, 공작기계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건설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기계업종 내에서도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 충분히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건설기계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건설 기계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었는데요. 예. 올해는 어떨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09년 건설 기계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2009년에는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로 인해서 고정 투자 자산에 대한 감소가 상당히 컸고요.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건설 기계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요. 작년 4분기부터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내수 쪽에서는 4대강 살리기를 중심으로 한 SOC 투자 확대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요. 수출 측면에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서부 대개발 2단계가 시작이 됐고 그 밖에 그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인한 수출 확대로 인해서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두 자릿수의 성장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그 SOC 투자 확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안을 보시더라도 SOC 투자 예산이 전년 대비 약 0.8% 증가한 24.8조 원 정도가 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쪽으로 상당히 중국의 건설 기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적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2010년에는 전년 대비 약 두 자릿수의 성장이 일어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건설 기계 업종도 종류가 참 많잖아요. 예. 어떤 기계를 좀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업종에 속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건설 기계를 세분화해서 보시면 크게 예. 뭐 굴삭기라든가 불도저 그리고 뭐 펌프 트럭, 지게차 정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굴삭기가 전체 건설 기계의 비중이 약 4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굴삭기의 판매량과 생산량을 보시면 건설 기계 업종에 대한 어떤 업황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굴삭기 판매량 같은 경우는 2009년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지만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는 상당히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에서 볼 때 굴삭기의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두산 인프라의 그 1분기 굴삭기 판매량을 보더라도 전년 대비 상당히 급증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5월 굴삭기 판매량도 상당히 전월 대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굴삭기 관련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 인프라의 그 굴삭기 사업부의 실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굴삭기 부품을 만들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진성TEC나 동양기전, 해인 같은 굴삭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도 향후에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금년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업종들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볼지 종목 좀 짚어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굴삭기 관련 주에는 여러 종목이 있지만 실적을 두산 인프라코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예. 예. 두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굴삭기 사업부라든가 공작기계 사업부 양 사업부의 실적 개선 폭이 상당히 빨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상승은 향후에도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중소형주 측면에서 보면은 동양기전이나 진성TEC, 해인 같은 종목들이 그 굴삭기 사업부의 굴삭기 업황 호전으로 인해서 실적 계속 폭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바로 주가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한 측면이 있는데 중소형주로 동양기전과 진성TEC, 해인 등을 들어주셨잖아요. 이 같은 종목들은 지금 시점에서 매수해봐도 괜찮은 종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 주로 자동차 부품과 굴삭기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 업황도 지금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양 사업부의 전방 사업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어서 올해 실적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 후에 다시 주가가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의 그 흐름은 상당히 괜찮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TEC 같은 경우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캐터필러라는 그 글로벌 중장비 업체를 주 고객사로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인 같은 경우는 주로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보다 훨씬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아마 이건 그 국내에서 4대강 사업을 위해 가장 큰 실적 개선폭의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 주로 해인 같은 경우는 건설기계를 100% 수입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율에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 환율 상승에 따라서 해인의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환율은 다시 재차 1,100원 중반대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박양주 연구원님과 함께 건설 기계업종의 향후 흐름들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오늘은 그 동일산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상당히 뭐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동일산업의 주사업 부분은 그 본관과 합금철, 주도 그 세 가지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관 같은 경우는 주로 자동차 부품에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주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굴삭기의 부품에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산업의 그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로 놓고 볼 때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이 됐는데요. 이렇게 실적 개선의 가장 주 원동력은 합금철 사업부의 실적 호전 때문이었습니다. 합금철은 다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 제강을 할 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뭐 철강 조강 생산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 최근에 현대제철 당진공장도 지금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합금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합금철 사업부의 가동률이 증가하면서 그리고 저가의 원료가 투입이 되면서 합금철 사업부의 이익률도 상당히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그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4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약 516%가 증가한 176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으로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상당히 양호할 걸로 보고 있고요. 올해 매출이 약 4,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약 55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약 500억 원을 기록할 걸로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을 보면 PER이 약 3.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PER이 지금 뭐 4배, 5배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차트상으로 보시면 상당히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약간 뭐 조정 국면은 보이긴 했지만 상당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할 걸로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약 9만 5천 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낮게 잡았는데요. 61선이 위치한 약 6만 9천 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박양주 전문위원님께서 오늘 관심 종목까지 들고 나오신 동일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강박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현재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2%나 급등하면서 9,736으로 오전장을 마쳤습니다. 어제 1.1%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반도체 시장이 호황을 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도체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출주 역시 날개를 달았습니다. 중국 증시는 1% 오름세입니다. 2,58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었죠. 오늘은 함께 동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수출 급증이 전 세계 증시의 상승 엔진 역할을 해줬는데 정작 어제 중국 증시가 약했던 이유는 5월 부동산 가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오르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강세입니다.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았겠죠. 홍콩 H지수가 2%의 오름세고요. 항셍지수 역시 1.6%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예, 아시아 시장 상황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연구원 오늘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이틀 연속 오름세입니다. 오늘은 2%대라면 큰 폭의 오름세잖아요. 일본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일본 지금 2%대 상승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 9,733포인트대 오전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상장 기업의 흑자가 1,000개사를 돌파하는 모습 보이면서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장 기업의 2010년 3월 결산이 모두 발표됐는데 1,342개사를 집계한 결과 순손익으로 적자 기업이 전기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년 만에 1,000개 기업이 지금 흑자 전환에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펀더멘털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이러한 흐름을 얼마나 더 이어져 나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재무상이 장기적인 재정 개혁 전략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지금 일본에 대한
지난 재정 지출이 크게 증가했었던 만큼 이러한 부분에 따른 감축안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를 하면서 어떠한 내용이 들어와 있을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세제 개혁 관련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발표가 어떻게 될지 여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재정 전략 방안이 이번 달 안에 공개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니케이 지수 이런 흐름 보이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미 증시의 동반 상승세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했었던 주요 지표들 또한 좋은 예상치와 부합하는 수준이었던 만큼 오후장 들어서도 시장에서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 9,750선 부근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이런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조금 누그러진 듯합니다. 오늘 엔화가 약세조 0.3, 오른 91엔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 증시의 흐름도 보겠습니다. 어제 유독 약했었는데 오늘은 오른세입니다. 하지만 주변국 아시아 증시, 일본과 홍콩에 비해서는 그래도 약하거든요. 중국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중국 증시 오늘 다른 증시에 비해서는 약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본토 지수 0.88% 상승한 2,585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11시에 중국 주요 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3.1% 상승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치였던 3%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7.1% 상승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상치가 6.9% 상승으로 예상을 했던 만큼 이러한 부분들이 소폭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상회를 하지 않았던 만큼 정책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세가 19개월 연속 이어져 왔던 만큼 시장에서 이러한 것들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우려감 또한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 지금 부동산 긴축 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더욱더 강한 정책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속에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중국 본토 지수 이러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 부분, 정책적인 요소 때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는 지수가 강한 흐름 이어져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던 만큼 이러한 상승폭 그리고 낙폭 또한 둔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국 본토 지수 2580선 내외에서의 혼조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성재 연구원님과 함께 주변국 아시아 증시 흐름 살펴봤습니다. 우연구원님. 예.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을 이어갑니다. 예, 스타 Q&A 시간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599-7770번 전화도 열려 있고요. 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2부와 3부에서는 오늘 금요일 종목 대상담의 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종목 더 많이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어디서 전화 주셨나요? 창원입니다. 예, 창원이요? 예. 예, 축구 좋아하세요? 예? 즐겨보시나요, 축구? 아, 예. 예, 내일 결전의 날이잖아요. 예. 어디서 응원을 하실 생각이세요? 예? 어디서 응원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집에서 TV로 보시나요? 아, 예, TV로 봅니다. 예, 가족과 함께. 아, 예, 혼자예요. 예, 음식을 드시면서요. 예. 예. 꼭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겠죠.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부산은행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예. 부산은행을 사신 것은 아니고요. 예. 예. 부산은행을 매수하고 싶다. 이유가 있을까요? 몇 년 전부터 봤는데 예. 좀 계속 좀 오르는 수세인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장기적으로 좀 묶어놔도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예. 매수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한 몇 년 전에는 산 적이 있지 부산은행들을. 그때는 수익을 보고 나오셨나요? 예, 그때는 조금 수익을 봤지. 예, 예, 다시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매수하려면 예. 어느 선이 괜찮을지 목표가와 예. 손절가까지 말씀을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투자는 장기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단기로 하시는 편이신가요?
예전에는 장기적으로 했는데 예. 이번에 할 때는 좀 단기적으로 할까 싶어가지고 좀 예. 짧게 해보시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주 연구원님과 잘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또 잘 들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사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사셔도 전혀 뭐 무리가 없는 종목이고요. 예. 뭐 일단 부산은행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상당히 그 지방은행 중에서 상당히 우량한 그 지방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뭐 추세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빠지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은 부산은행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주들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아마 그 건설업 구조조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건설업 그 구조조정이 발표가 될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 은행들의 그 대손충당금 그런 부담감 때문에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여타 그 신용은행에 비해서 건설사에 대한 어떤 대손충당금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 리스크도 상당히 낮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그 부산 지역의 그 녹산공단이라는 지역에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선업황이 안 좋으면서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도 많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그런 충당금 부분이 약간 부산은행에게는 좀 리스크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지방은행 중에서 실적이라든가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높은 은행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회사로 그 BS증권이라는 부산증권을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부산은행은 이제 지주사로 관련된 장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측면을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을 뭐 놓고 볼 때 차트상을 보시면 일단은 저가 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약 그 한 10% 정도 이렇게 상승하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최근에 약 10% 상승이 좀 부담스러우시면 좀 지켜보셨다가 제들이 생각할 때는 그 21선이 좀 위치한 그 21선 그 언저리 정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1차 목표가는 12,500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예전에 뭐 장기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그 배당 투자로도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배당 예상되는 그 배당 투자 수익률이 약 4.6% 정도 가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보시든 장기적으로 보시든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을 상담해 보겠습니다. 두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을 95,000원에 30%를 갖고 계시다고 7849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향후 전망 및 분석을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셔요 하셨는데요. 7849님께서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 상담 예. 받아볼까요? 네, 두산이 최근에 시장에 상당히 뭐 많이 나왔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또 루머들이 뭐 많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두산 같은 경우도 뭐 고가에서 상당히 주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약 30% 이상 하락한 상태인데요. 일단 두산은 두산그룹의 지주사입니다. 그래서 지주사라는 건 그 자회사의 지분법 이익으로 그 이익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 자회사 중에 두산중공업이라는 아주 우량한 그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실적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요. 다음 주에 최근 들어서 뭐 터키 원전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터키 대통령이 방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원자력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두산중공업의 주가도 다음 주에 상당히 양호하게 그렇게 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의 실적도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두산인프라가 인수했던 바켓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그동안 적자의 석자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두산그룹의 계열사들이 실적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 올해 들어올 지분법 이익도 상당히 증가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하락은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마찬가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상당히 주가는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약 2%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부터 약 95,000원 정도 선에서 또 매수를
하시면 상당히 뭐 저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일정 뭐 목표가를 보시면은 뭐 일차적으로 보실 때 일단 121선이 위치하고 있는 10만 7천 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참 기분은 좋으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식이 쌓이는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의 비타민 퀴즈 문제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내 마녀의 날이라고도 하며 지수의 선물 옵션과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을 다음 중 뭐라고 할까요? 자, 보기가 나갑니다. 1번 쿼드러플 위칭 데이, 2번 트리플 악셀 데이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닉네임과 함께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추신 분, 그리고 재미있는 내용 보내주신 분 저희가 추첨해서 상품도 드리고 있고요. 장중에 소개도 해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쿼드러플 위칭 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어제 있었죠. 자, 프로그램 매수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내 마녀가 심술을 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답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양주 연구원님과 함께 일부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은 종목대 상담의 날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종목대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일주일 동안 종목 상담을 다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담드리지 못했던 종목들 그리고 오늘 들어온 따끈따끈한 종목들 모두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